과학, 식물. 학교 주변의 식물 관찰하는 거예요. 식물 관찰 기록장도 있네요. 줄자 사진기 돋보기 뭐 이런 게 있네요. 학교 주변에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것. 자, 교문 옆에 놀이터, 체육관 근처, 화단, 연못, 학교 뒷산, 뒷산이 있는 학교가 되겠죠? 햇빛이 잘 되는 곳, 숲속에 그늘진 곳, 물이 흐르는 곳, 여러 곳에서 식물을 볼수 있어요. 서식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의 종류.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는 국화나 코스모스나 향나무가 있죠. 숲속에는 고사리가 자라요.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 우리 나무 밑에 보면 이끼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끼. 연못과 연못 주변, 물 위로 뻗는 식물이 있어요. 부들, 갈대, 미나리 이런 게 있어요. 물에 떠서 둥실둥실 다니는 애들, 개구리밥, 물옥잠 이런 게 있어요. 물속에 잠겨서 사는 거야. 뿌리가 흙에 들어가 있고 물속에 그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나사말, 검정말. 입이 연꽃은 뿌리는 바닥에 있죠. 그죠? 근데 입이 떠 있는 거, 수련, 마름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어려운 것들이 못 들어봤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책에 나온 거 최대한 보고 그지 암기하도록 하자. 어떻게 생겼는지. 자, 관찰한 식물의 공통점, 차이점을 볼게요. 뿌리, 줄기, 잎이 다 있어요. 대부분 초록색이에요. 차이점은 생김새가 조금 다르고요. 꽃이 있는 거나 없는 거가 있어요. 학교 주변에 화단이나 연못 등에는 다양한 식물이 있어요. 사는 곳에 따라 종류와 특성이 달라요. 자, 할미꽃 잘 봐요. 쥐똥나무. 쥐똥나무 우리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버스 정류장에 보도블록하고 도로 사이에 이렇게 막 네모지게 잘라놨잖아요. 여기 막 풀들 막아 있잖아요. 펜스 안 치고 대신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로. 오씨, 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모름? 아, 이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송도신도시에 이게 제일 많은 거요. 그 다음에 도깨비바늘은 알지? 이 끝에, 그지? 막 풀숲 가을에 막 산소 같은 데 갔다 오면 막뭐 붙어 있고 그러잖아. 그지? 알지? 저것까지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길에 여기에 나무 쭉 심어져 있잖아. 키 작은 거. 예를 들면 그런데 있잖아. 반응이 약해. 버스 정류장 있는데 저런 길에 많다고. 그거 다 뭐냐면 쥐똥나무야. 저기 찍은 사진 뭐냐. 꼬야 말 찾았어.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맞아? 이거가 바로 쥐똥나무야. 응? 알겠지, 이제, 그지? 식물의 생김새에 따른 식물의 이름, 할미꽃. 꽃이 필때 머리가 땅을 향해 굽었어요. 허리가 굽은 것 같아서 할미꽃이에요. 쥐똥나무는 열매가 쥐똥처럼 생겼어요. 도깨비바늘은 열매 끝에 거꾸로 된 가시 모양의 털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짐승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잘 붙어요. 식물의 특징.
특징에 따른 식물 이름. 줄기를 꺾으면 노란 액체가 나와서 이거는 애기똥풀이래요. 애기똥풀. 응? 줄기를 꺾으면 뭐라고? 노란 물이 나와요. 무궁화예요. 그죠? 생강나무예요. 입을 문지르면, 입을 여기를 문지르면, 그죠? 뭐가? 생강 냄새가 나서 특징에 따른 식물 이름이고 생김새에 따른 식물 이름이에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식물. 괭이밥. 아까 건네 개짜리였는데 이건 다섯 개네요. 괭이밥, 클로버 비슷하게 생긴 거야. 고양이가 잘 뜯어 먹는다고 해서 괭이밥이래요. 곰취. 곰이 취하도록 먹는다고 해서 붙여졌대요. 곰취. 이거는 나물이죠. 노루 오줌. 노루의 오줌처럼 고약한 냄새가 난대요. 식물의 이름은 그 식물이 지닌 독특한 생김새나 특징을 이용해서 붙여진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독특한 생김새나 특징. 생김새나 특징을 관찰하면 식물의 이름을 짐작할 수도 있어요. 강아지풀, 등나무, 토끼풀, 감나무, 대나무, 벚나무, 국화, 떡갈나무, 연꽃잎이에요.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잎을 채집합니다. 함부로 줄기나 가지를 꺾지 않을 거예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좁은가, 그죠? 좁은 거. 강아지 풀, 좁죠? 그 다음에 대나무, 좁죠? 넓은 거. 이런 것들 다 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잎의 가장자리가 갈라졌냐? 그렇다. 국화, 떡갈나무는 여기가 다 갈라졌죠? 가장자리가. 그지? 안 갈라진 것들 있고. 그다음에 혼잎인가? 그렇다. 한 장짜리. 이거 여러 장짜리잖아, 이런 건. 그치? 여러 장. 한 장짜리. 그러니까 한 장짜리 등나무랑 토끼풀은 확실히 여러 장이죠. 이거는 한 장이지? 이것도 한 장이지? 그치? 이제 두 개가 여러 장이. 식물의 잎을 생김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거. 가늘고 좁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입의 가장자리가 갈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혼잎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다 쉬운데요. 이 연못 주변에 있는 거를 익숙하지가 않아서 외울 거야. 지금 부들 볼 거고요. 갈 때도 볼 거예요. 찾아볼 거예요. 무럭잠도 한번 볼 거고요. 나사말 검정말도 볼 거고요. 마름하고 수련도 꼭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맞죠? 그것 좀 줄래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뭐가 자란다고요? 국화가 자라요. 그러면 이렇게 이끼는 이거 나무 밑에 있어요. 그늘진 데서 자라죠.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한 공통점, 차이점. 이게 뭐예요? 공통점이겠죠? 대부분 초록색인 거 공통점과 차이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답을 써주시면 돼요. 아, 그죠. 저 옆에 있는 거죠. 할미꽃은 왜 할미꽃이라고요? 생김새, 그죠. 식물의 생김새에 따른 식물 이름이죠. 그죠. 자, 곰이 취하도록. 이건 특징이에요. 특징을 보고 만든 거예요. 곰취예요. 곰취. 옆에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곰취. 아, 강아지풀, 감나무, 국화처럼 한 장의 잎사귀로 된 식물의 잎이, 그죠? 혼잎. 그 옆에 있죠? 문제는 간단하게 보고, 여기 나온 식물 다 찾는 걸로 할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알았죠? 학교 주변에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알맞지 않은 곳은
그죠? 화장실. 좀 그, 이런 문제 출제 왜한 거임? 좀 그렇지? 수준은 우리를 뭘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식물을 관찰할 때의 발언 태도. 아, 꺾어라 그래서 뭐, 다 꺾어서 그냥. 그럼 되겠어? 안 되겠죠? 원장님도 오늘 학원 오기 전에요. 블루베리 두 그루를 또 받아서 심고 왔어요. 아로니아도 두 그루 또 심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찍는 게좀 온순하죠? 그죠? 다음 식물들이 연못에서 살아가는 모습. 부들, 갈대, 미나리, 창포. 갈대만 봐도, 부들만 봐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뭐예요? 이게 물 위에 떠 있나요? 물 위에 떠 있나요, 잎이? 아니죠. 잠겨 있나요? 꽃이 물에 떠? 아니에요. 1번이라고 봅시다. 자, 우리 여기서 시간을 많이 좀 해봅시다. 다 찾아봅니다. 자, 부들. 원장님 화면에 있는 거는, 오, 이런 개인정보가. 못 봤을 거야. 그지? 봤어? 말해봐. 전화번호 외웠냐, 이거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응? 부들 볼게요. 부들은요, 특징이 갈대 같은 건데요. 그 위에 저기 핫도그 소세지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라고? 부들. 부들 강가에서 많이 봤는데. 그죠? 이거 뭐 강가에 있죠? 밑에가 조금 그 물에 잠길 수도 있고, 그지? 그거는 뭐 봤어, 그지? 갈대. 무슨 갈대가? 갈대 거기 엄청 많아요. 저기 너네 저쪽 가다 보면 막 갈대밭들 있잖아. 사람 키보다 더큰 거, 그지? 다 갈대야. 아, 이거구나. 저는 뭔지는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아무튼 정확하게 생긴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이거 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 그지? 이거보다 더 리얼하지, 저기 있는 게, 그죠? 잠깐만요, 저건. 사진이 뭐가 써있어? 이거 좋다, 그지? 뭐라고 써있어요? 염생식물이라고 되어있죠? 약간 짭조름한 지역에 소금기가 있는 곳인 거예요. 왜? 우리 송도 신도시는 고기 땅 조금만 파면 어때요? 갯벌이 개흙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짭조름하기 때문에 갈대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미나리. 미나리 저 알아요. 맨날 먹어놓고선 씨 모르는데 음식점에 가면 그 냄비 뚜껑 덮기 전에 그지 뭐, 무슨 음식이든 그지 야채 이렇게 많이 얹혀주잖아요 그죠? 그거 미나리예요. 안 먹긴 다 국물 다 먹었으면서 안 먹은 척하고 있어 그지? 아, 웬만한 음식점에 음식 그 보글보글 끓이는 거 있잖아요. 거 위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미나리가. 뭐라고 뭐 생긴 게 뭐라고 참 말하기가 참 그래. 이게 미나리. 미나리는요 물에다 이렇게 꽂아놔도요 자라요. 잘 살아요. 물 속에다가 넣어도 살아요. 그냥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건 뭐, 그러니까 물을 되게 좋아하니까 뭐 수초처럼 길러도 되고요. 왕에다가
아무튼 큰다 엄청 잘 자라요. 알았지? 그냥 뭐 무리에다가 그냥 놔도 안 죽어. 응? 그냥 엄청 몸에도 좋고 싸고 좋다라는 거. 겨울이 제철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미나리가 어떻게 자라는 일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과학 시간이니까. 미나리 어디서 자라는지 미나리 붙임. 미나리 이미지를 볼까요? 되게 길어요. 이게 칙칙칙 잘라서 확 얹어요. 그죠? 미나리가. 미나리 장사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려고. 미나리 밭이다. 그지? 미나리야. 여기 물 어마어마하게 주,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 알았죠? 밑에가 다 진흙 같을 거야, 완전히. 그지? 이게 좋다. 그지? 미나리. 알았죠? 뭐 논두렁, 밭두렁, 아니 논두렁 막 이런 데 옛날에는 자랐을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물이지, 이게 흙이고지. 맞아요? 미나리 아까 거기 그 비닐하우스에서 막 올라오겠지, 그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찍을까? 이거 좋지? 응? 이거 좋죠? 뭐라고? 창포로 무슨 머리를 감는다는데 원장님도 응? 식물이에요, 식물. 창포 일단 보자. 나 이거 봤는데. 이게 창포구나. 시골 같은 데서 드문드문 있는 거잖아. 이 보라색도 창포고 노란색도 창포임? 이거 있음. 이거 산소 같은 데도 가끔 있고 시골에 뭐 꽃밭에다가도 가끔 있고. 뭐가 좋냐? 여기가 두꺼워요, 이거 좋나? 이게 좋지? 여러 해 살이 식물이래요. 한 번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여러 해 살. 아이리스라 그래? 노란 거. 붓꽃은 보라색 꽃봉오리가 해서 붓꽃이라고 돼. 붓꽃 아이리스? 응? 붓꽃 아이리스 합해서 창포. 응? 알겠죠? 응? 알겠지? 프랑스의 국화래요.
요거 노란색, 노란색이. 응? 핑크색. 아이리스. 보라색은 아니죠? 응? 저건 네. 아니고, 아, 그건 다른 거고. 붓꽃, 아이리스 둘 다 합해서 창포. 알겠죠? 됐지? 나도 공부하는 거야. 나도 몰라. 시골에서 안 자라서. 알았지? 그 다음 미나리 봤어. 창포. 창포. 뭐라고? 창포가 뭐라고? 아이리스. 붓꽃. 얘 노란색. 얘 보라색. 보라색이야? 파란색이야? 그치? 그렇죠? 식물의 특징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틀린 것은 모양, 잎 모양, 줄기 모양, 꽃피는 시기, 누가 찾았는지는 특징을 관찰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특징. 다음과 같은 열매 특징을 가진 거. 선생님 보여줬어요. 쥐똥나무예요. 응? 맞아요? 이거 가로수, 키 작은 가로수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길에 있는 거야, 가로수잖아. 그치? 맞아? 피는 검정색이죠. 이거, 이거잖아. 길에 이렇게 쫙 있어. 꽃도 펴. 그치? 번 거 같지? 하얀 거 같지? 기억이 나는 거 같지? 뭐가? 어, 이건 꽃. 아, 꽃 말고. 꽃. 어. 이게 생겼어. 저는 열매 본 것 같아요. 열매도 참 오랫동안 달려 있던데, 그지? 그치? 한 번쯤은 따봤지. 우리 쥐똥나무. 그지? 이게 제대로 된 쥐똥나무야. 쥐똥나무 비싸대. 그지? 응? 10만원 정도. 아까 이거 뭐 있었잖아. 기억나? 3개짜리랑 4개짜리, 4개, 5개였죠. 괭이밥이 5개짜리였어요. 얘기는 뭐예요? 애기똥풀이에요. 뭐지? 뭐가 좋을까? 3번? 줄기를 꺾으면 노란색 액체가 나와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 식물은, 식물의 이름은, 이름은 독특한 생김새나 특징을 이용했어요. 식물의 생김새나 특징을 관찰하면 식물의 이름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생김새에 따라 붙여진 식물을 모두 골라라. 발밑꽃. 나팔처럼 생겼기 때문에 나팔꽃이겠죠. 토끼처럼 생겼나요? 아니죠. 생강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할미처럼 생겼죠. 네. 애기똥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그죠.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5번? 5번이 적당하겠네요. 주의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등나무. 일단 얘는 뭐라 그랬죠? 강아지풀. 그죠? 얘 민들레 잎 같아. 그지? 얘는 토끼풀. 떡갈나무. 아, 이 떡갈나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원장님, 이거 어려워, 이건 되게. 무슨 말이냐. 도토리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연꽃. 저건 민들레 이파리 같아.
민들레요. 맞죠? 우리 많이 봤죠? 민들레요. 입의 가장자리가 갈라진 것은 다, 마. 가장자리가 갈라진 건 다하고 마예요. 맞아요? 입에 가장, 이거는 가장자리가 아니라 입이 여러 장인 것이야. 한 장만 보면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앞에서 입이 여러 장 붙어 있는 거는 가, 등나무랑 뭐예요? 토끼풀이 되겠죠? 그죠? 이건 소나무 입이네요. 입의 크기, 입의 두께, 무게, 색깔, 전체적인 모양, 뭐가 좋을까요? 색깔은 똑같지. 이건 절대 아니지. 무게도 아니에요. 입의 전체적인. 무게가 이게 무겁겠지만 이걸로 이렇게 분류하진 않겠지? 좀 그렇지? 그지? 약간 그래. 약간 그래. 그지? 입의 크기. 두께도 약간 그래. 크기도 약간 아, 그래. 전체적 모양이 하나는 뾰족한 것과 뾰족하지 않은 것이래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분류하면. 우리 중학교가 이런 거 분류하고 놀겠니? 시험 문제 나오겠니? 초등학교에서만 나오는 거야. 전체적인 모양이 뾰족한 거, 그렇지 않은 것. 알았죠? 입의 생김새를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틀린 것은 자, 모두 맛을 보면 죽어요. 많아요. 원장님이 글 키우는 것 중에 그라비올라라는 게 항암물질이고 몸에 아주 좋아요. 차로 먹는데요. 그건 독이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차로 먹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소량씩 먹고 그래야 돼. 입을 만져도 독이 있대요. 먹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지고 시드병 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매실도 독 있잖아요, 매실이. 진짜요? 그래, 매실 씨 독 있어요. 아, 씨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응? 무턱대고 먹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입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죠? 응, 아까 걸로 하자.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만 입이 뾰족한 거. 겉과 뭐라고? 아닌 것. 이거 말고 많겠지? 뭐뭐인 것과 아닌 것 이런 형태로 말해주면 돼요. 알았지? 혼입인 것과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 아까 몇 개 더 찾기로 했죠? 몇 개 더 찾기로 했어요? 이 정도는 볼게. 무록점 볼까요? 우리 무록점 많이 봤어요. 무록점? 그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 또 저기 물, 물. 물 위에 떠 있는 거? 응. 아. 여기 보면은 요거가 속이 뻥 뚫렸어. 또 저기 공기가 들었어. 여기 뿔이 보이지? 떠 있지? 개구리 밥처럼. 근데 이게 좀 커. 이파리도 있고 물. 아, 리얼하게 안 보이네. 무록잠꽃? 무록잠꽃도 있구나. 좋다. 아, 여기, 여기 공기가 있어요. 어, 이거 좋다. 꽃은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응? 꽃 거의 안 핀대잖아. 고구마도 피지만 고구마 꽃 잘 못 본단 말이야. 그것처럼 잘 안 펴요. 100년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사말, 검정말 보도록 하자.
자사말은 검정말이나 그냥 수초예요. 여기가 물속에 흙이야. 흙 안에 뿌리가 있고 뭐 이렇게 자라는 것들 있잖아. 그지? 여기 물이야, 물. 그지? 이런 거예요. 나사말, 검정말은. 알았지? 물속에 잠겨서 살아. 기본 풀처럼 생겼지. 그 부추 같이. 맞아? 이거 좋다. 물고기 사는. 알았죠? 뭐예요? 얘가 나사말. 검정말은 좀 이렇게 생긴 거, 그지?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검정말. 말은 뭘까요? 말은. 뿌리가 어디 있다고? 그지? 둥실둥실 떠 있는 게 아니라 뿌리는 어디 있다? 두 개 다 있네. 애기 마름까지. 대박이다 이건. 그지? 이 모양이 제일 특이해요. 그지? 좀. 아, 우리는 구분 못하겠다. 어렵다. 마름이야.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 그지? 애기 마름도 비슷하게 생겼구나. 수련. 연꽃은 뭐고? 연이라고 그래? 우리 연근 알잖아, 그지? 이 연꽃 피는 거에 뿌리야, 그게. 쉽죠? 뭐가 이뻐요? 흙이 있어요. 그럼 뭐 묻은 거고. 봤죠? 색깔은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렇게 전문가처럼 다 무슨 종류 수백 가지 중에 다 수련을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수련 봤어요. 나사말, 검정말 봤어요. 그죠? 나사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 검정말은 이렇게 생긴 거고, 부들은 이렇게 해서 소세지처럼 생긴 거고, 갈대는 이렇게 해서 꽃 핏자루처럼 좀 이렇게 달린 거고, 그지? 미나리는 맛있는 거고, 무럭장은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이렇게 이파리가 있어서 둥실둥실 떴었어요. 그죠?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에서 하는 거랑, 그지? 물 위에 떠 있는 거랑, 물 위에 잠겨 있는 거랑, 입만 물에 뜬 거. 입만 물에 뜬 거. 알았죠? 잠깐만, 잘 정리.